안녕하십니까. 대농하이텍입니다. 오늘은, D&G 1800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요 앞에 보시는 요 제품이 D&G 1800이고요. 호스릴과 이제 분무기를 동시에 다 갖춘 일체형 모델입니다. 이게 장점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디지천과 분무기 모터를 모두 다 리모컨으로 구동을 할수 있는, 작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시듯이 220 전용입니다. 220 전용. 전기가 있는 농가에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보통 어디서 많이 사용하시냐? 보통 과수나 연동형 비닐하우스 아니면 축사, 양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아래쪽부터 이제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저희 자사의 특허 제품인 이제 바퀴를 사용을 했고요. 이 바퀴는 근데 이동을 위한 바퀴는 아닙니다. 이건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바퀴고요. 우선적으로 이 제품은 자.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1500 제품과 동일하게, 요거, 빼면, 자, 이렇게 되죠. 회전을 합니다. 360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줄을 가지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게 본체가 이제 따라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편의성을 더 올려주고, 기계의 파손율도 줄여주는 그러한 기계고요. 이 리모컨으로 풀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시죠. 끌고 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분무기를 리모컨으로 킵니다.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약을 치시고 이렇게 분무기가 이제 켜졌으니까 약이 나오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호스를 끌고 이렇게 가시죠. 쭉 약을 이렇게 치시고, 이제, 분무기를 끕니다. 리모컨으로. 그리고, 감김. 요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에 이제 제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한 사항. 일단은 분무기가 있기 때문에 물통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요. 이제 전기가 있는 농가, 이제 그런 농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다돼 있다 보니까 분무기도 없으시고 호스릴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뭐 D&G 1000, D&G 1500, D&G 2000과 마찬가지로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호스를 이렇게 감아서 아니 당겨서 이렇게 가다가 뭐 과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나무가 이제 굵은 나무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뭐 제가 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감아서 감겼다, 호스가 이렇게 감겼다. 자, 감는데, 자, 이렇게 공회전을 하죠. 만약에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나무에게 걸려가지고 이게 호스를 당기고 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부러지겠지. 호수가 터지든, 아니면은 뭐, 호수가 이제, 기계가 넘어지든, 아니면은 이제, 뭐, 나무가 부러지든, 뭐, 그러한, 뭐,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게 나무면은 괜찮은데, 사람 몸에 감길 때는 굉장히 위험. 나무랑 같이 사람 몸에 이렇게 딱 감겼을 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회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2분 타이머가 있어서 2분을 작동하다가 꺼집니다.
리모컨을 이렇게 내가 들고 있다가 내 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몸에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제 막 땡기고 있는데 내가 리모컨을 이렇게 놓쳤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내가 기계한테 딸려가든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가다가 나무에 감겼다. 근데 중요한 건 호스도 놓쳤다, 이렇게. 호스도, 리모컨도 이렇게 놓쳤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2분이었어요. 네. 자, 이렇듯이 내가 리모컨을 놓친 상태에서 내 몸이 감겨서 가고, 이제, 특히 나무에 이제 한 바퀴 감겨서 내 몸이랑 나무랑 같이 감겨서 이제 끌려 들어가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회전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분 있다가 꺼지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나무도 보호할 수가 있고, 내 몸도 보호할 수가 있고, 기계도 보호할 수 있고,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반드시 저희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사랑을 좀 많이 받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제품도 이제 사랑을 많이 받지만, 좀 탐이 나시거든요. 왜냐면 호스 릴도 있지, 전기 모터, 분무기 다 있지, 게다가 분무기를 리모컨으로 뭐 껐다 켰다 할수 있지, 호스 릴도 리모컨으로 할수 있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세요. 전기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요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요 제품은 바퀴가 있다. 바퀴가 있는데 이거는 버티기 위한 바퀴지, 큰 바퀴지, 이동을 위한 바퀴는 아니다. 왜냐면 물통이 뒤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분무기가 있으니까요. 버티기 위해서 이제 큰 바퀴가 장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계의 안전성을 이제, 뭐, 파손의 위험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장점이 또 있고요. 호스를 리모컨으로 이렇게 감는다. 근데 분무기도 안 되면 아쉬우니까 분무기도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계의 스펙으로는 통상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요 전기 모터, 요 모터는 3마력입니다. 3마력 모터를 사용을 하고, 모터는 이제 회사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요거는 뭐 특정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요 모터는 바뀔 수가 있고, 분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무기는 이제 통상 많이 사용하시는 80A 분무기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 모터를 삼상, 모터를 사용해서 이 분무기를 돌리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도 가능합니다. 특징은 동일하게 리모컨으로 이제 분무기도 돌리고 호스 릴도 감고 이러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제 농가별로 이제 사용하시는 전기 아니면 내가 사용하시고자 하는 전기를 보시고 이제 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지금 요 영상으로도 부족한 점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요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